안녕하십니까. 화엄경 이색안품 공부 좀 하겠습니다. 화엄경 이색안품, 세간을 떠나서 진정 보살다움께 세간에 사는 그런 그 길을 가르친 것이 이색안품입니다. 사실은 입색안이죠. 연꽃이 그 진흙 속에 있지만은 언제나 그 진흙은 떠나 있듯이 보살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연꽃이 진흙에서 살듯이 그렇게 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색안품 했지만은 사실은 입색안, 세간에 들어가서 사는 그런 그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200질문에 2000답, 그중에서도 이제 10개의 답, 맨 처음에 이제 10개의 답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10가지, 보살의 10가지 기특한 생각, 보살에게는 10가지 기특한 생각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일체 착한 뿌리에 자기의 착한 뿌리라는 생각을 내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착한 뿌리, 선근을 이제 또 친절하게 번역을 하면 착한 뿌리, 그렇게 하죠. 뭐 선행, 선근, 같은 뜻입니다. 일체 선행은 자신의 선행이다. 또 자신이 해야 할 선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보살이 선행에 대한 그 마음가짐이죠. 아, 얼마나 기특한 생각입니까? 예, 보살은 그와 같이 아주 기특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정말 훌륭한 선행, 좋은 일은 전부 자기가 해야 할 일이고, 자기가, 하는 일이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 이와 같이 기특한 생각을, 낸다는 것입니다. 참, 정말 진정 보살다운, 보살의 마음가짐이죠. 그 다음에 또, 일체, 착한 뿌리에 보리의 종자라는 생각을 내느니라. 두 번째 기특한 생각은요, 일체 선근, 일체 착한 뿌리에 대해서 보리의 종자라는 생각을 낸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선행이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깨달음과 그리고 지혜의 자비의 지혜와 자비의 근본이 된다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대개 우리가 선행을 하고 뭐또 좋은 일을 할때그 자체 선행에 머물고 선행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이상 뭐 생각 안 하죠. 더 이상 생각 안 해도 뭐 선행은 선행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 보살은 일체 선행이 깨달음으로 이어져야 된다. 또 지혜와 자비로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그러한 자세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그 정말 보살만이 할수 있는 기특한 생각입니다. 참 훌륭한 생각이죠. 그 다음에 일체 중생에게 보리의 그릇이란 생각을 내느니라. 세 번째 기특한 생각은요, 일체 중생에게 보리의 그릇이다. 깨달음의 그릇이다. 일체 중생은 전부 깨달음의 그릇이다. 일체 중생은 전부 지혜와 자비의 그릇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보살만이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모든 중생은, 일체 중생은 그대로 깨달음의 그릇이고, 지혜와 자비의 그릇이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열애출연품도 그
이색한품 못지않게 좋아하는데요. 제가 맨 처음 그 화음경을 강의한 것은 열애 출연품이었습니다. 그건 상당히 오래 전, 이야기인데요. 다른 기회에 열애 출연품을 출판을 해서,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열애 출연품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제일 그, 화음경을 가장 많이 그, 인용할 때, 그 사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일체 중생에게는 열애의 지혜와 덕상이 갖추고 있더라. 부처님이 깨닫고 보니까 모든 중생이 전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더라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이 열애 출연품에 있습니다. 그와 같이 보살은 일체 중생이 그대로 보리의 그릇이다라고 하는 말과 상통하죠. 일체 중생에게 다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더라라고 하면서 부처님께서 기재, 기재라 참 기특하고 기특하다. 정말 훌륭하고 훌륭하다. 어째야 저의 무지렁이 같이 생긴 그런 중생들이 그 당신이 그 갖추고 있는 지혜와 덕성을 그대로 다 갖추고 있는가. 이 사실을 알고는 부처님께서 참 기특하고 기특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보살은 일체 중생에게 그대로 보리의 그릇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깨달음의 그릇이다. 그대로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보살로서 아주 당연히 생각해야 할 그런 그 기특한 생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일체 서원에 자기의 서원이라는 생각을 내느니라. 참 이건 아주 기특한 생각 중에서도 정말 기특한 생각인데요. 불교에서는 서원, 축원, 발원, 원에 대한 그 가르침이 참 많습니다. 천수경이라고 하는 짧은 그 경전 안에도 3분의 1이 전부 원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불교 의식에는 그 덩어리에 사홍서원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그런 그 서원을 하고 이제 끝내는 그런 일이 있고 또 이제 그 예불 할 때마다 아침에는 행선추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발언문이라는 것이 있고 또 뭐 그 48대원 극락세계 48대원이라는 것이 있고 참 그 원에 대한 그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보살은 일체 서원, 그러한 모든 원에 대해서 자기의 서원이라는 생각을 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특한 생각입니까? 정말 훌륭한 생각이죠. 그런 아주 중생을 위한 그런 그 모든 서원은 그 서원이 암타불 서원이 됐던 뭐 나홍 스님의 그런 그 유명한 그런 그 행선추원에 나오는 서원이 됐던 그 모든 서원, 사홍서원이 됐던 어떤 서원도 자기의 서원이라고 하는 생각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 아침 사찰에서 아침 예불 끝에 그 행선추원을 그 하는데 행선추원은 어떻습니까? 운하세세 생생처 상업안야 불태전 여피본사 용맹지 여피산하대각과 여피문수 대지혜 여피보현광대행 여피지장무변신 여피관음삼영 시방세계 무불현 보령중생임무위 문화명자 면삼도 견하형제 뜻개탈 여시교화 항사급 필경무불급중생. 정말 서원 중에서도 정말 아주 뛰어난 서원입니다. 원하오건대 세세생생 나는 곧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반야에서 퇴전치 아니하고 서가모니 부처님의 용맹한 지혜와 같아지이다. 노선하 부처님의 큰 깨달음과 같아지이다. 문수보살의 큰 지혜와 같아지이다. 보현보살의 광대한 행원과 같아지이다.
지장보살의 끝없는 몸과 같아지이다. 관세음보살의 32영신과 같아지이다. 시방세계 곳곳마다 몸을 놔두어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무유의 견지에 들게 하며 나의 이름 듣는 이는 사막도를 벗어나고 나의 모양 보는 이는 해탈도를 얻어지이다. 이와 같이 교화하기를 영원토록 계속하여 필경에는 부처님과 중생의 차별이 없어지이다. 참 대단한 말씀이죠. 그 가운데서도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 문화명자 면삼도 견화형자 득해탈입니다. 나의 이름 듣는 이는 삼업도를 벗어나고 나의 모양 보는 이는 해탈도를 얻어지이다. 얼마나 원이 컸으면은 내 이름만 들어도 내 이름 듣는 사람들은 바로 삼업도를 벗어나고 내 모습만 봐도 그 해탈도를 얻어지다. 그런 그 서원입니다. 정말 그 우리가 마음이 불안할 때 관세음보살만 참 불러도 그대로 마음이 편안해지죠. 그리고 화엄성명만 한번 불러도 마음이 다 그 안정이 되고 의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어떤 불안한 일이 있고 또 힘든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고 불편한 일이 있고 화가 치밀고 또는 뭐 슬픈 마음이 일어나고 할 때 늘 장착하고 다니라. 무엇을 대방광굴 화엄경이나 아니면 뭐 나무 묘부 변화경이나 아니면은 화엄성중 얼마나 좋습니까? 또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서가모니불 좋은 그런 그 내 마음을 안정시키는 아주 훌륭한 무기들입니다. 처방전들입니다. 처방약들입니다. 그런 처방을 가지고 다니라고 그 하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리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 그 불보살들의 성호를 한번씩 마음에 엎드리고 또 그 모습을 마음에 이렇게 한번 상상하고 그릴 때 그 내 마음이 저절로 가라앉고 안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찰에나 아니면은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뭐 가정이든 뭐 법당이든 아니면 개인 방이든 사무실이든 어디든 다 불보살의 그 그림을 그려놓든지 아니면 상호를 이렇게 모시고 있든지 하면은 어떻습니까? 무언가 믿음이 가지죠. 무언가 의지가 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그 것을 경험하시게 되고 또 이제 틀림없이 이제 또 그러한 그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명자 면삼도 견화형자 득해탈 이름만 들으면 그 이름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모습 때문에 그 모습만 봐도 역시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그 영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은 그 일체 서원에 자기의 서원이라는 생각을 내는가 하는 그런 그 기특한 생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불하십시오.